국민연금은 무조건 고갈됩니다. 지금의 인구 구조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 중에 국민연금만한 건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본 금액 9만 원으로 해서 가입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게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 재테크 작가 이의석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돈과 관련된 글을 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을 하기 전에는 뭐 NH농협은행에서 일도 했고, KB증권, 부국증권, 동양생명 여러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은행에서도 일을 해봤고, 파생금융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실무를 이제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 따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관련 일도 잠깐이지만 하기도 했고, 이런 돈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증권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그 분야만 보기가 쉬워요. 뭐 은행에 다닌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품만 보기가 쉽고, 뭐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금융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폭넓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금융 지식들을 이제 조금 쉽고 재미있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어요. 와이프도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돈 벌려고 책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홍보라도 하러 다니고, 만약에 이제 완전히 은퇴를 했다면은 책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제가 이번에 쓴 책이 이것은 빠른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책인데요. 은퇴 준비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파이어족이 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은퇴 준비에 관한 책을 쓰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많은 이제 파이어족 분들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파이어족이 되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어, 아니면은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100배 주식이 올랐어, 아니면 뭐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상속을 물려받았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건을 경험을 한 이후에 파이어족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뭐냐면은, 아, 그럼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파이어족이 될수 없냐? 조기 은퇴를 할수 없나?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 여기서 말하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주식을 투자를 해도 이익 날 때보다는 손해볼 확률이 더 높은 그런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파이어족이 될수 없나?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누구나 다 파이어족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5년만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나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수 있어 라는 그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목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 혼자 이걸 계산을 하는 데는 재무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 우리한테는 이런 목표가 있어 라고 또 이제 와이프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도 잘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알아보고 쉽게 내가 딱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고 만든 게그 엑셀 파일이거든요. 은퇴 플랜 B 계산기 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아, 지금 상황은 이렇고 우리 요만큼 모아놨어, 우리 은퇴는 몇년 후에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에 얼마씩을 추가적으로 모으면은 아싸 5년 이후에는 우리도 은퇴를 할수 있어, 그때까지 힘내자 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거죠.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그냥 딱 어떤 금액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고요. 5년 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어요. 제 은퇴 종료 나이는 제 죽을 날을 말하겠죠. 가상으로 세우기를 99세까지로 잡고 있고요. 투자 수익률은 7%, 물가상승률은 2%로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 매년 얼마씩 나온다고 제가 계산한 걸 가정을 해서 봤을 때 5억 8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이제 제가 지금 진행 상황을 뭐 29.43%, 29.43%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그 돈을 언제 모으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은퇴 준비를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이미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는 쌓이고 있고, 연말정산을 하려고 뭐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을 했다. 그것도 이미 쌓이고 있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당연히 납부를 하고 계셨을 거고, 그런 것도 이제 밑바탕에 이미 깔려 있고, 그게 이제 얼만데, 그러면 이제 제가 모아야 될 돈은 그 나머지 부분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걸 모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당연히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을 은퇴 자산에 포함해도 되는 경우와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용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포함을 시켜도 돼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빼서 쓸게 아니라 내가 계속 살 거야. 그럼 그거는 은퇴를 위한 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저희 경우에는 은퇴용으로 투자용으로 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제외를 하고 계산이 된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민연금은 무조건 고갈됩니다. 무조건 고갈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2057년에 고갈이 될 거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개편이 된다고 해도 이제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만 늦출 뿐이고, 언젠가는 또 고갈이 될 거예요. 지금의 인구 구조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금의 고갈과는 조금 이제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더라도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지급률이 낮아질 수가 있고, 보험료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금 지급 연령을 뒤로 늦출 수도 있고, 이것들이 다 이제 기금 고갈을 연기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향이긴 한데, 만약 그런 식으로 구조가 개편이 되면은 또 그때 그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부정적인가?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뀌든지, 우리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있는 그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 중에 국민연금 말한 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직장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회사반, 개인부담 반 이렇게 해서.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시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자님처럼 계속 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임의가입자로 해서 계속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납부를 하시는 금액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최저 금액 9만 원부터 최고,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 57만 원까지 납부를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임의가입자로 해서, 저도 이제 정확히 정해진 소득은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해서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있죠. 매달 9만 원씩 내고 있어요. 왜 9만 원씩 내느냐 하면, 이게 국민연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구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국민연금은 조금 특이해요. 만약에 내가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다른 은퇴 자산에 돈을 굴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운용을 해서 수익률을 높게 해야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애초에 내가 투자를 할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도 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접 운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이 되느냐 하면은, 이미 정해진 계산식이 있어요. 이 계산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A에다가 B도 더하고, 뭐 지급률도 곱하고, 뭐 N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으로 계산이 돼서 연금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 이 계산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급 기간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이두 가지요. 그런데 보험료를 많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사항이었고요.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서까지 이거를 하기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보험료를 늘리는 게 가성비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20년
원으로 늘리면은 뭐 한 달에 30만 원 받는 데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치면은 보험료는 9만 원 내는 거에서 뭐 18만 원 낸다고 하면은 환급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냐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일단 무조건 가입 기간을 늘려라. 여력이 되시면 보험료도 더 많이 납부를 하시면 좋죠. 어쨌든 연금으로 많이 돌려받게 될 거니까. 하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기본 금액 9만 원으로 해서 가입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게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가입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늘리느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추납이라는 제도랑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추납은 뭐냐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나중에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6개월 동안 전업투자자를 했던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겠죠. 소득이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지 않았던 금액만큼을 제가 나중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임의 가입자로 계속 납부를 할 수 있을 때 추후에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6개월치를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입기간 6개월 늘어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납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20대, 30대 아직 직장을 다니기 전에 아니면 대학생이시라면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서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9만 원만 일단 내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한 달만 내고 다시 중지를 시키셔도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날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을 했다. 첫 개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5년이 지나서 직장생활 시작하게 된거 이제 그러면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를 하게 돼주겠죠. 그럼 그 사이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입기간이 5년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동안 내는 요 작업을 안 하고 첫 직장이 이제 첫 국민연금 가입일이라면 이제 그렇게 추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겠죠. 한 달 9만 원을 내고 안 내고 차이일 뿐인데 가입기간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군대를 갔다 와서 마트에서 알바를 할 때 국민연금을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직장생활 한 건 3, 4년 후의 일인데 당연히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안 낸 보험료를 추납으로 납부를 했죠. 지금 제가 3천만 원으로 1년 생활비를 잡고 있어요. 5년 후에 은퇴를 할 거야. 1년에 제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당장 5년 후에요. 아니죠. 4천만 원. 지금 물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면 1.02 곱하기 제곱 5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얼마의 돈이 필요해요? 1.02를 곱하면 되겠죠.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3천만 원에 1.02를 곱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금액에 다시 1.0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년 후에 제가 처음 파이어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물가상승률 계산하기 어렵기도 하고 복잡해서 계산 안 했어. 그냥 3천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했어. 그러면은 5년 후에 나한테 생활비로 주어진 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계산하면은 내가 나한테 필요한 돈은 3,500만 원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활 수준은 현저하게 줄어들죠. 만약에 이게 10년 있다, 20년이다 그러면 갈수록 쪼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나는 3천만 원밖에 계산 안 했거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전에 다른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 사례를 보면서 이건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던 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충분한 돈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그 시기에 갔을 때 돈이 모자랄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안 했지? 라는 생각이 그래서 든 거예요. 물론 그분께서 저처럼 숫자를 다루는 그런 책을 쓰신 게 아니라서 러프하게 쓰신다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얘기는 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뺀다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